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4,500km를 날아가서요. 비행거리 총 960km를 날아가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는데요. 만일 이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쐈다면 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남다른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보이고 있는 차분한 태도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차분한 대응이 갖는 의미,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반도의 위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들이 일찍 쐈어요? 보통 7시, 6시 57분 이 정도에 쏘는데 어떻게 3시 좀 넘어서 쐈죠? 그러게요. 예. 이번이 좀 이례적인데요. 아마도 그 한미일의 이 대응 태세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 3시 17분께 이제 그 평안남도 그 평성 일대에서 이제 동해 방향으로 쏘았습니다. 이 평안남도 그 평성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지금 북한이 그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은 고도 그 4,500km.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것 중에서 그 가장 높이 올라간 것 가장 높이 올라갔고요. 비행거리는 지금 96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를 했고요. 그 제각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이 비행거리가 1만 km가 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이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북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 미사일 성능을 좀 과시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문재인 대통령 뭐 즉각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를 이제 그 소집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6시에 이제 소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우리 군도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응해서 이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 지상과 그 해상 그리고 그 공중에서의 그 합동 훈련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육군의 그 미사일 부대,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그 KF-16기 등이 그 참가를 했고 이 사거리 그 300km의 그 현무2 탄도 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1000km의 그 함대지 미사일 그 해성2 그리고 사거리 57km의 그 공대지 미사일 이 스파이스 2000이 각각 이제 그 발사가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백악관에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죠. 이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리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뭐 차분하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글쎄 말이죠.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놔뒀을 경우에 아시아에 대한 영향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를 그냥 놔두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ICBM 그 북한이 쏜 ICBM 중에 가장 높게 발사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이제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비행거리보다는 결국은 고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한 네. 4,500km까지 올라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 국방부의 그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곳을 그 유효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거리가 한 그 만 킬로미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단 워싱턴 DC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쏴서 미국의 그 동부까지도 다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미 주요 전역이 다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 북한이 맨날 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자꾸 발사하면 할수록 기술이 향상된다라는 점. 그래서 ICBM의 완성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고 그 점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점 주목해야 될 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ICBM을 쏜 것이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의 NHK가 예.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지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이다. 이제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은 한 발을 쐈지만, 말하자면 그 탄두에서 예. 세 개로 쪼개져서 탄두가 세 개의 탄두를 그 탑재를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낙하지점에서는 그 세 개로 보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다탄두 미사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죠. 예. 그리고 이것이 한 발이 아니라 만일 세 발을 쐈을 경우에 이게 그만큼 기술력을 과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세 발을 연속해서 또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든 그 네, 이동식 그 미사일 그렇죠. 차량에서 이제 발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네, 그 말하자면 큰 그 미사일 발사 기술에 있어서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이 여태까지 사실상 이 틀린 정보를 발표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보의 정확성을 보여왔던 것이 일본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어제도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다. 즉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파 신호가 포착됐다는 것을 이제 가장 처음 밝힌 것도 이제 그 일본 당국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아무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그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이번 이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 그 세 개를 동시에 발사를 했느냐 아니면 이제 세 발의 탄두를 가진 이 다탄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대로 내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좀 그 부분은 좀 더 접근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탄두가 지금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의 그 배타적인 경제수역 안으로 이제 그 탁탄지점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이 이 북한에 말하자면 서해안 쪽에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 이제 이른바 그 일본의 그 경제수역 안에 일본에 근접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제 북한이 주목할 점은 여기서 북한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왜 그 제각으로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 점인데 이 부분은 북한도 일단은 약간은 이 전략적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번에 쐈던 게 다시 북한의 일본의 그 상공을 건너서 이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파장은 훨씬 더 컸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을 아무튼 염두에 두고 계산한 이 고각 발사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얘기가 나눈 대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면서 참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 예산안 처리 시한 가지고 밀고 땡기고 이게 좀 앞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1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아유, 네. 이거 지금 미사일 때문에, 예? 예. 아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일단 예산도 중요한데, 이거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게 지금 12월 2일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시킬 수 있는데 네. 그리고 2일까지 통과해라 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예, 그렇죠.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 부의가 되고 예. 또 부의가 되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예. 300명 국회의원이 예, 투표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만일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이 되면은 수정안을 내서 잠깐만요 의장님 청취자 네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정부안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되죠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정부안이 되거나 예. 12월 1일까지 합의한 내용을 놓고 투표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예. 만일 말이에요. 만일 정부안이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수정안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 여야 간에 그 3당이 앉아서 예. 또 합의되는 안을 추가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고 예.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투표를 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이제 국회도 그러면 좀 부담감을 갖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지금 전부 한 천여 개 항목이 있는 중에 네. 아주 큰 쟁점으로 되는 게 공무원 수 증가, 네. 최저임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재정 지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또 세금 올리는 그 법인세, 소득세. 제가 뭐 받아적는데 지금 굉장히 그 쟁점이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적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네. 받아적기가 힘드네요. 예?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예. 기초연금, 아동수당에다, 건강보험에다가. 근데.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예. 뭐.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8개나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협상을? 이걸 위해서, 이걸 예. 기존에 여야의 그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맡겨놓으면 힘드니까. 예. 정책의장단 회의로 이 8개 항목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존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는 나머지 한 천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밤새워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진척이 있습니까? 진척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척이 있어 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진정성,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것이냐, 그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냐는 내용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고, 특히 그 고비가 되는 게 오늘 아침 10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3당 정책위 의장 회의에서 물꼬가 좀 트여지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일단 그 제일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무원 문제인 것 같은데 공무원 지원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가. 예.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빈대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심사에 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저는 처음에 그 언론에 그거 저 그 기사가 난 거 보고 아 이게 여당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싶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야당을 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공무원이 굉장히 그 공무원 증언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에 늘 늘어온 공무원이 110만 좀 넘습니다. 예. 이거를 이 정부 5년간에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 한 분 모시면은 26년간 월급을 줍니다. 예. 또 17년간 연금을 줍니다. 이게 평균이죠, 평균. 예. 평균입니다. 예. 그리고 또 10년간 이제 돌아가시면 예, 사모님들께. 예, 배우자 연금을 계속 주고 53년간 예. 이 챙겨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 17만 4천 명을 계산해 보니까 320~30조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매년 2~3천 명씩 공무원을 늘려오는데 17만 4천 명을 그 위에다 또 늘리면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적정히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좀 협상의 진척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제도, 한국당, 국민당,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원장들을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야2당이 가장 그 반대하는 부분이 이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2당이라는 거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예. 예? 바른정당도 그런데 그렇고. 국민의당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는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민의당도 근데 여기엔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뭐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죠. 공무원 증원 이 두 가지가 제일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16.4%를 올리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9%를 그 중에 부담을 해서 그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예. 예. 그 7.4%는 기업이 부담하고 하는데 이 제도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해보지 않은 제도입니다. 처음 그 생긴 제도인데 그 재원 규모가 18년도에 한다 그러면은 첫 해에는 최저임금의 3조 원. 따라가는 이제 뭐 구직급여라든지 이런 게 한 1조 원 되면 4조 원짜리거든요. 예. 그러면 18년에는 4조 원이고 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될 때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18년에 4조, 19년에 8조. 2020년에는 11조 가까운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이 쓰는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산이 6조 5천억입니다. 네. 이 두 개 그 부처청의 예산보다가 한 배 반이 큰 예산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의 한 항목에 소요가 되고 5년 동안에 한 40조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하겠다 이건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를 정부 스스로 밝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고쳐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만은 금년에 들어가는 4조 원은 내년, 전해년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볼 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인상, 이런 건강보험, 이 보장성 확대, 남북협력기금, 뭐 요거는 큰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합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예. 8조가 좀 넘습니다. 그 8조 원이 우선 금년에 8조 원인데 예. 이게 다음 연도 되면은 16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 가지고 부담이 되느냐? 안 되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벌써 세금을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겠다 하는 안이 정부 안으로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소득세, 법인세 올리는 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업 측에서 보면은 법인세도 올리고 또 최저임금도 올려야 되고 비정규직도 정규화해야 되고 통상임금 범위도 확대돼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저 추가로 줘야 되고 전기값이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예.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의 삼성전자에서 16만 명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했으면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500억 불 수출한다 그러는데 베트남 전체 수출 2천억인데 4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기업들 그 최저임까지 보전해주는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이 주장입니다. 그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정례삭감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예. 그런데 네. 일각에선 국회 이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부터 이거 삭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는 없애기보다는 예. 다른 나라도 이제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는 있기 때문에 예, 예. 영수증이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를 예. 이런 데 씁니다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쓰는 투명하게 쓰는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차피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쓰면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 그거 국회의원이나 또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 뭐 국정원 같은 데는 필요하죠 특수활동비가. 예. 예. 그 국회도. 그, 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을 국민들한테 내역을 밝히는 과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도 필요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이제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액 삭감이라는 거, 하여간 저희가 12월 예. 2일이면 뭐 이번 주 아니에요. 이렇게 1일이 금요일이고, 그죠? 예, 3일 남았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그 한번 계속 보고, 우리 저 의장님, 다음 주에 네네. 뭐 또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또 진행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그 튤립 버블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 그 알뿌리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막 거기에다 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튤립 뿌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올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게 사상 최대의 거품 경제 얘기할 때 항상 이 예를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광풍 말이에요. 이게 제2의 튤립 버블 현상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1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의 왜곡 현상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60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60원. 1센트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100만 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죠. 그렇죠. 이거 예.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많이 우려스럽죠. 원래 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그런 화폐 시스템. 그래서 느닷없는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안정적인 그 어떤 화폐 기능으로 생각하면서 중앙은행이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획이 되고 개발이 된 거죠. 네. 2009년도인가 처음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약간 일본식 이름의 개발자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뭐 대안화폐 기능으로 내놨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건 투자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되어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뭐 발생하고 있고 이렇죠. 근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법적인 규제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 방문 판매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지금은 이 저 가상 통화를 가지고서 판매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방문 판매법으로 하거나 그냥 일반 사기범으로 그냥 이렇게 처벌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법안을 7월달에 내놨고요. 그 법안을 내놓을 때 그 토론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 이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 그 50억대 사기를 했었던 사람을 처벌한 수원지검의 검사가 나오셨어요, 직접. 네. 이거 빨리 만들어서 처벌 근거라도 만들어놔라. 안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거다. 그 죄와 그 범죄 규모에 비해서 그 처벌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뭐 처벌보다도 일단 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선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둔 법안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비트코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규제를 해야 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입법 취지라는 말씀이신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박용진 의원님 아세요? 저기 이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비트코인을. 네? 그리고. 예,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또 로또도 사요. 네, 로또도 네. 많이 써요. 이 현상,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회적 격리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그러면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 정도였는데, 야, 이게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1년 만에 지금 80만 원대에서 1,100만 원대까지 올랐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대박 투자가 어딨느냐, 이렇게. 이게 선전과 홍보와 선동의 대상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혹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우리 이 거래소에 등록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제대로 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 마구잡이 투자. 돈도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막 빌려서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다가 하고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당장의 어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쉬운 투자 혹은 손쉬운 돈벌이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마음도 아픕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발의하신 법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비트코인을 이게 뭐지 하고 퀘스천 마크만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그 가상 통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 기능은 없지만 예. 그 통화의 기능은 갖추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 보자. 예. 그래서 그 금융 상품으로 규정을 해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좀 고민을 하는 법안인데요. 이 전자금융 거래법
입법에 이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뭐 판매 구입 혹은 뭐 발행 보관 매매 중개 관리 이런 걸 하는 영업 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인 물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가 인가를 하도록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가상통화 취급업을 이제 하는 사람, 통화 거래업자, 가상통화 거래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런 뭐 근거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고객으로 받은 예치금 있잖아요. 네. 그걸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했고요. 또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래 방식도 제한을 뒀어요. 이렇게 돼서 뭐 손쉽게 빠져들거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일정하게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예. 이거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죠?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투자자 보호인데, 그죠? 네. 이게 예. 투자자 보호인데, 지금 이거, 만약 이거 통과됐을 때 금융위가, 아유, 그럼 우리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난색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하고 그 법을 내면서 그 두어 차례 간담회를 따로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을 예. 했고, 그러니까 금융위가 올해 3월부터인가,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올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의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융위는 어쨌든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니, 일본의 어떤 그 1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우리도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뭐, 제가 볼 땐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태도인데 예. 그런데 저희랑 그 대화를 한 게 제가 법안을 냈던 7월 달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부터 TF를 만들어서 7월쯤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한 이런 의견을 그때 주고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벌써 그 이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뭐 일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요. 네. 총리가 나서서 큰일 났다고 하실 정도가 됐으니. 글쎄 말이에요. 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런 예. 근데 이거 금융위에서 말이에요. 만약 그 이 금융위가 좀 나서가지고 이걸 합법적으로 이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 거래소의 컴퓨터망이 마비가 됐을 때라든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되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 거래소 혹은 뭐 통화 그 거래업자들의 경우에 아무런 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자기자본 5억 이상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예. 각각의 발행 업무 혹은 거래 업무 등등에 대한 것은 5억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더 규제를 하고 예. 그 자본 규모를 더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이상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와 예. 또 그런 물적 조건을 갖추도록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데 예,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예. 갑자기 거래가 시스템이 다운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관련 저 투자자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거꾸로 뭐 올라가고 있어서 빨리 예. 팔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예. 또 개인정보 유출 예. 등의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